감칠맛을 더 내기 위해서. 네. 네. 된장 넣을 거예요. 된장요? 된장 넣을 거예요. 된장요? 정말 여기에 된장을 집어넣게 되면 네. 감칠맛이 더 좋아져. 근데 죽에 된장 넣는 거 처음 봤어요. 아, 저 놀래서 입이 안 닿아. 어떨까? 야, 된장을 넣어요. 된장 넣으면 구수하긴 하겠다, 진짜. 여기다 일단 한 큰술만 먼저 넣고 맛을 보신 다음에 두 큰술까지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요. 네. 저는 일단 한 큰술만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야, 근데 진짜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.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. 아니요, 굉장히 구수할 것 같아요. 진짜 고급 미역죽이 나올 것 같아요. 고급 소고기 미역죽. 야, 이거 진짜 정성이다. 딱 봐도 비주얼 자체가 보양식이란 느낌이 나고. 네. 그렇죠. 자, 김은호 원장님. 진짜 잘 어울린다. 지금 된장까지 들어간 소고기 미역죽이에요. 된장까지. 이름 어떻게 붙일까요? 옛날에 제가 어이였고 궁중에 있었다면 임금님께 이걸 바칠 때 이런 이름을 지었을 것 같습니다. 어떻게? 강골보혈탕. 강골.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뼈에서 이미 나온다는 속담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강골, 뼈가 튼튼해지면 그 뼈 옆에 붙어있는 골격근들이 왕성하게 붙기 시작하고요. 그 골격근들이 만들어내는 왕성한 면역세포와 호르몬으로 우리가 버티거든요. 네. 이렇게 근육이 팽창하고 면역을 만들 때는 반드시 피, 맑은 정혈이 필요해요. 그래서 강골보혈탕. 저는 저 약이에요. 약이에요. 네. 강골보혈탕을 대령하라. 죽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식감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.